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왼쪽 메뉴 Dev Tools for Beginners에서 HTML and the DOM 되어 있죠. HTML과 DOM 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Setup Your Code 파트에서 Open the Source Code 이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Edit 탭에서 이러한 창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 창이 열리면 왼쪽 Project Option 버튼을 누르고 Remix Projec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뭔가 이런 빙글빙글 돌아가는 화면이 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GitHub ID로 이거 리믹스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프로젝트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클론했다고 해야 되나요? 브랜치했다고 해야 되나요? 복제를 한 겁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파일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index.html, new.js가 있고 그런 다음에 context.html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index.html 보통 이것이 처음에 들어가는 게이트웨이죠. 웹서버가 우리에게 파일을 보내주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브라우저가 첫 번째로 찾아서 여는 게 이 index.ht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우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밑에 3번 쭉 내려와서 index.html 리믹스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show live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왼쪽이네요. 오른쪽이 아니라 show liv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또다시 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걸 이렇게 펼쳐놓는 게 낫겠군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있는 코드를 웹 브라우저가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쭉 내려와서 Add Content Editor 탭에서 You are above me, will go here. 여기서 H1 above me. 요것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왼쪽에 You are above me, will go here. 여기 있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above me 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넣은 거예요. 방금 우리가 넣었던 HTML 엘리먼트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계속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탭에서 P에서 I'm learning HTML 요 P 태그죠. P 태그를 about me 밑에다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about me 밑에다 P 태그를 넣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에 라이브로 돌면서 I'm learning HTML 요 패러그래프가 하나 다시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디터 탭에서 요걸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P 밑에다가 넣어보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P 밑에다가 이번에는 UL 되어 있습니다. UL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포맷을 그대로 지원을 하지 않나요? 포맷을 지원을 하지 않는군요. 포맷 메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여기도 없고 Tools 포맷이 아쉽게도 여기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 해서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탭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탭을 넣겠습니다. 손으로 작업을 했어요. UL은 unordered list죠. 그리고 li는 그냥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시 또 교재를 내려가서 교재를 계속 볼까요? 라이브 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우리가 봤죠. 그런 다음에 요것들을 크롬 데브 툴을 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툴을 열기 전에 데브 툴을 여는 장면이 아직까지 안 나왔죠. 어뉴 엘리먼트
그렇죠. 보면은 이 화면에 A New Element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이거 요 A New Element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HTML 페이지에는 A New Element라고 있나요? 없죠. 찾기에서 A New Element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게 없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거지. 이거. 어디서 나타났기에 HTML 페이지 없는 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여기 Node.js 스크립트의 Node.js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뭐냐니까 여기서 보면 스크립트의 Node.js라고 있으니 그죠? 이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실행을 한 겁니다. Node.js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Node.js에 보니까 Document Create Element Div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어라 되어 있잖아요. 엘리먼트가 그 태그입니다. 그렇죠? 태그를 만들고 그것을 new div에다 담고 그런 다음에 new div의 텍스트 컨텐츠 new div라고 하는 태그 엘리먼트죠. 태그에 텍스트를 요걸 담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property와 attribute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document body append child new div 다큐멘트의 바디의 append child 해서 이것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밑에 a new element 이것을 inspector를 통해서 한번 보죠. inspector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인스펙터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은 div에서 a new element라고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자바스크립트 그 문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DOM을 우리가 편집하는 것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DOM이라고 얘기합니다. HTML하고 DOM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HTML 문서이고 그렇죠? HTML만으로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는 이 HTML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서 전달되는 뭔가도 받아서 뭔가를 받아서 전체적인 페이지의 모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웹브라우저가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돔트리예요. 돔트리. 돔의 트리, 나무예요. 나뭇가지처럼 돔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돔과 HTML은 같은 게 아니에요. HTML을 이용해서 브라우저가 돔을 만들어내는 거죠. HTML과 돔의 차이점입니다. 이 돔은 우리가 편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your site라고 하는 부분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your site가 어디 있나요? 이걸 좀 내려볼까요? 그것을 내리고 보면은 여기에 your site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edit as html 두 번째 항목이죠. 선택해서 your site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eam jupiter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엔터 윈도우의 경우에는 어떤 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보다시피 왼쪽에 팀 주피터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our site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바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보면 팀 주피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스피트, edit html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입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welcome to my site와 download my resume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header입니다. 여기 header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header 태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엘리먼트를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다른 것 쭉 내려와서
리오델 노드에서 노드의 순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비가 있잖아요. 내비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왼쪽에 보다시피 홈과 컨택트가 방금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죠. 다시 볼까요? 이것을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바디 밑에다가 둬볼까요? 그러면은 바디 바로 위에 여기 와 있죠. 여기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어디든지 가져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들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노드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new element라는 부분 있죠? A new element 이 부분입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는 안 나타나고 여기는 나타나 있는 이 부분. 이걸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A new element 스크립트 이 부분 있죠? 스크립트 Node.js 이걸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delete element 하게 되면은 보다시피 사라지고 안 사라졌네요. 잘못 누른 모양입니다. delete element 했습니다. 그럼 왼쪽에 방금 봤던 그죠? 제일 하단에 있던 부분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수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걸 리로드하게 되면은 페이지를 리로드하게 되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편집한 것을 내가 복사해서 딴데 쓰고 싶다. 그러면은 또나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